이곳은 영남대 의료원 옥상입니다. 70m 정도 높이의 14층 건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한 층도 높이에는 천막이 쳐져 있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흔적을 볼 수 있는데요. 지난 여름 폭염 속에 시작된 고공농성이 겨울이 된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천막의 주인은 박문진 씨. 13년 전까지만 해도 병원에서 근무하던 베테랑 간호사였습니다. 급작스럽게 일자리를 잃은 뒤 병원에 오랜 기간 항의해왔지만 소득은 없었습니다. 13년의 세월 동안에 사측에서 어떠한 것도 안을 내놓지가 않았었고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이제 올라왔어요. 그 외에 다른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송 씨가 옥상에 올라온 건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던 지난 7월 1일. 제대로 씻지도 잠을 자지도 못하는 더위 속에 태풍까지 자주 찾아오면서 곤욕을 치러야 했습니다. 선풍기 하나 없이 그 더위를 그대로 맞아야 되니까 여름에는 태풍이 5개 왔었잖아요. 그래서 태풍이 올 때마다 이게 다 무너지고 날아가고 이제 이랬을 때 이 텐트가 이렇게 좀 우리도 같이 날아가면 어떡하나. 여름은 갔지만 이제는 난방기구 하나 없는 곳에서 밤낮으로 추위와 맞서야 합니다. 그 지독한 여름을 태풍을 바람을 돌풍을 뚫고 이렇게 왔는데 추위도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뭐 여기서 뭐 사람이 살아가는 그 상식적인 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13년의 세월이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수단이라고 생각해서 여기 고공에 올라왔기 때문에 힘이 들더라도 쉽게 내려오진 않을 거라는 박 씨. 얼마 전까지 이 천막에는 한 명의 간호사가 함께 생활했습니다. 건강이 악화돼 어쩔 수 없이 옥상에서 내려와야만 했다는 송영숙 씨. 50도만 올라가도 이렇게 새카맣게 변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 뜨거워서 어떤 때는 막 심장이 그냥 뛰어내리고 싶다. 그 정도로 너무 더웠고 비가 한참 많이 와서 이제 빗물로 이제 좀 씻거나 하고. 송 씨 역시 지난 2006년 돌연 병원에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시 해고 통지서를 받아든 직원은 두 간호사를 포함해 모두 10명. 주 5일제 시행을 앞두고 인력을 늘려달라며 파업에 나선 것이 이유였습니다. 병원 측은 이들이 벌인 파업이 불법이라며 주요 노조 간부들을 해고했습니다. 합의했던 사항들을 이행하라는 거였거든요. 뭐 인력 충원이라든지 이제 그런 사항들인데 이제 그게 단체 교섭상에서 또 예년과 다르게 사측이 내보이는 교섭 태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예년과 다르게 이상하다. 29명에 대해서 징계를 내렸고 그중에 이제 10명이 해고가. 법원은 당시 해고된 10명 가운데 7명의 일자리를 다시 찾아줬지만 나머지 3명의 손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노조 측은 의료원의 해고 통지가 부당하다며 남은 직원들의 복직과 재발 방지를 위한 협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기획된 노조 탄압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 그리고 해고자 원칙 복직, 그리고 논잡 정상화. 이 모든 부분들이 결론이 나야지만이 끝날 수 있는. 병원 측도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수년에 걸친 재판 결과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농성 역시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라며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료원 규정하고 관련 법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노동청에서 제안한 사적 조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해당 직원들을 계약직으로 특별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정규직으로의 복직은 어렵다고 말합니다. 대법원 판결을 따라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내규를 고쳐서까지 특별 채용은 하겠다라고 말씀은 그렇게 대법원 판결 난 상태에서 뭐 그런 점이 원칙 복직을 시켜드리면 배임에 해당이 된답니다. 법을 어겨서까지 어떻게든 채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무려 13년 동안 평행선을 이어간 노사 갈등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옥상이 농성장도 겨울을 맞았습니다. 헬로 TV 뉴스 김성경입니다.